제주도에서 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절친한 친구 민혁이라고 합니다. 아? 민혁이 형과 민혁이 형의 절친한 친구 황정우입니다.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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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해. 핫한 제품과 핫한 장소만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 떠나는 핫해핫해 MC 민혁입니다. 네, 오늘의 오프닝은 국내 최대 크기의 섬이자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바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 여기는 정말 핫한 장소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앰버 퓨어 힐 호텔 앤 리조트에 지금 도착을 해서 바로 오프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핫한 장소에 저 혼자만 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들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랑 여행을 떠나려고 저희가 1편 때부터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저는 민혁이 형의 절친한 친구 민혁이라고 합니다. 아, 민혁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혁이 형과 민혁이 형의 절친한 친구 황정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만나죠? 우리는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 헬스. 네. 헬스장 아니면 잘 안 만나요? 아니, 우리 정우가 민혁이한테 운동을 배우는데 네. 민혁이가 한국에 한 달을 비웠어요, 자리를.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운동을 안 하더라고. 그래놓고 민혁이 돌아가니까 아, 형 때문에 운동 못 했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 아, 형 아니 신혼여행을 한 달 동안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너 얼마나 가야 되는데요? 결혼해봤어요? 아니 형, 난 신혼여행 한 달 동안 가는 사람이 처음 봤어. 그러니까 가봤어? 아, 내가 신혼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신혼여행. 그러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굉장히 친한 사이죠? 난 일주일 가지 않나 보다. 아니, 가봤어요 신혼여행?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이 맞아요? 당신이요? 아니, 좋습니다. 아,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하고 저희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친해진 사이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따로 연락 안 해도 그냥 운동하러 가면 헬스장에서 만날 수 있는 사이고. 그쵸. 그래서 이번 제주도 일정에서도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기 앰버 퓨어힐 리조트에 정말 기가 막힌 스파와 피트니스가 있다고 해요. 아, 헬스장이 있나요? 네, 헬스장이 있어서 저는 운동복을 챙겨왔거든요, 참고로. 아, 저도 챙겨왔어요. 챙겨왔어요? 챙겨왔어요. 아니, 놀러왔을까요? 아니, 내추럴 그랑프리 우승한 양반이 왜 운동을 하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또 이제 수영장부터 해서 여기 리조트도 많이 구경시켜드리고 제주도 곳곳에 있는 스팟을 네, 탐험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이 방 내부를 한번 저희가 투숙할 방 내부를 구경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숙할 방이 신관 포레스트 룸이라고 합니다. 야, 뷰가 탁 트여 있어요, 탁. 야외 자쿠지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쌀쌀한 날씨에 특히 겨울에 노천탕 기가 막힌 거 아시죠? 예, 이 자쿠지를 또 저는 잠시 후에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아, 무엇보다 저는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엄청 커, TV가. 우리 집에 TV, 형이 사준 그 TV만 한데요? 보통 이렇게 객실에 큰 TV들이 많이 있어도 이 정도까지 큰 TV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누워서 보기 진짜 좋을 것 같고. 자, 욕실 저기 밖에 나가면 자쿠지랑 연결이 됩니다. 좋네요. 이 의자 되게 편하게 생겼다. 한번 앉아보실까요? 대표로? 괜찮아요? 아, 이게 편해요? 아,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세게! 난 들어오자마자 저기 딱 야외가 보이는 게 너무 좋아. 자, 떠나봅시다. 아, 예. 이거 몰라요? 이거 그거잖아. 이거 사람 있다 없다. 어? 사람 있다 없다 표시하는 거. 사람 있다 없다 표시하는 게 이거라고? 응. 어, 그래? 나 이거 그 필라테스 건 줄 알았네, 이거 펜. 그거 아니야? 제주도 왔으면 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한번 먹방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뭐 준비한 거 있다 그러지 않았어? 핫해핫해 뭐 전용 뭐 이런 거 있죠. 어, 해봐. 뭐 포즈나 이런 거 해준다며. 예.
기대된다. 하태. 아, 편집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그렇게 수줍게 해야 돼? 하태. 편집 두 번 해야 되네요. 힘드시. 하태. 세 번 편집 방송이네. 가자. 자, 저희는 제주도에서 첫 끼를 먹기 위해 이동을 했습니다. 네, 배고파요. 네, 제주도 하면 생각나는 음식 많잖아요. 그 고기국수도 있고, 흑돼지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빠지면 안 되는 음식이 네. 갈치. 지금 우리가 갈치 또 맛집으로 왔는데 네. 제주도에서 갈치를 또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곳의 특징이라고 하면 제주도 네. 앞바다에서 이제 갓 잡은 갈치를 경매를 해가지고 네. 아주 신선한 갈치를 수작업을 해요. 우리 주방장님이 직접 수작업을 해서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조리를 해준다. 제주 앞바다가 확실한가요? 엄마다 아닙니까? 네. 갈치로 하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갈라먹기 근데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아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거를 입이 근질근질 말해야겠네. 여기 다 발라준대요. 설마. 여기는 뭐 발라놨대? 입으로 왜? 뭐 또 무슨 드립 치려고? 이상한 얘기 하려고. 응? 입으로 발라준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 발라버려 밥. 자, 가시죠. 이게 그 한상 차림에 나오는 세트인 거죠? 기가 막힌다. 색질이 이렇게. 무슨 맛인가? 먹어봅시다. 어우, 고소해. 어른이 먼저 한 입 하셨으니 이거 먹어도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는 미역국인데? 네. 형님들 맛있게 드십시오. 오, 맛있는데요? 정우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거랑 뭐가 더 맛있어?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갈치 조림인데 네. 네,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뼈 없는 갈치 조림의 뼈가 저희는 이제 이 드실 수 있는 반찬으로도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튀겨가지고 뼈 강정을 만들어서 이게 뼈 강정. 아까 저게 뼈 강정이었던 거예요? 이 뼈를 그대로 활용했어요. 와, 근데 여기는 네, 일단 이제 다음 거 나올 거 있으니까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게 근데 진짜 뼈 없는... 아까 먹은 게 뼈라니. 그러니까 아까 뭔가 했네. 근데 뼈. 근데 뼈 없는 형 갈치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봐. 와, 이거 없는 게 매력일 수도 있어. 여자친구 없는 의사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매력이지. 그러니까. 와, 진짜 부드러. 근데 너무 신기하다. 딱 뼈만 쏙. 이게 밥도둑이네. 오, 안 짜. 간이 좋아. 진짜 큰데? 발라드릴 거거든요. 발라주신대. 이거 발라주세요? 네. 파이거 제일 큰 거. 우와. 이 기술이. 아가씨가 있는 장면 확인 해드릴 거고. 식사하게 아직 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스테이크 같아. 파랑 고추. 고추도 좋아하시면은 하나 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후메랑. 아, 후메랑. 아니 근데 너무 부드러워서 으스러졌어. 와, 너무 맛있다. 나 고소해. 제주도에 있으면 근데 살찔 것 같은데 이런 거 맨날 먹으면? 아이, 건강하게 먹어도 살 안 찌죠. 건강하게 먹어도 정도 거 먹어야지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잖아. 그럼 다이어트 한다 하지 않았어 근데? 내일부터. 원래 다이어트 내일부터. 막걸리 한잔 하실래요? 아이, 뭐 괜찮아. 아이, 그래도. 눈치가 이번엔 좀 생겼네. 아, 사회생활 좀 늘어나는지. 사회생활 이제야 생겼어.
형 근데 너 술 약하지 않아? 이거 먹고 또 형한테 멱살 잡고 이러면 안 된다 촬영하는 거.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혹시나에서 하는 말이야. 자 미역국이라고 짜내겠어. 와 맛있는데? 맛있는데? 오. 너무 상큼한데? 맛있게 잘했다. 아, 아 이 맛 이게 행복이지. 행복 별거 있습니까? 아 이게 행복이지. 자 저희는 갔다 와. 아니야. 내가 마무리 멘트 하게. 나는 안 가도 돼. 일반인들이랑 하니까 이런 매력이 있네. 화장실 가. 아니요. 멘트 칠라고. 아웃트로 해야지. 어 너도 여기 다음 장소에서 보자고. 너가 해줘. 너가 쳐줘 정우야. 계속 죽은 거 아니야? 아니 박수 와요. 다음 장소에서. 다음 장소에서 봅시다. 저희가 이제 도착한 스팟은요. 모두 정우 씨. 한국말을 해 여기. 여기는 뭐죠? 민혁 씨 뭐죠? 보구리야. 도구리알이 뭐냐면은 이제 소, 말, 돼지의 먹이통의 제주 방언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그 너무 지금 딱 배경만 봐도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드라마 촬영지로도 이미 많이 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웰컴 투 섬달리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알아. 거기서도 촬영을 했던 장소인데 알고 있습니다. 어 맞아요. 네. 이거 한참 유행했던 거. 여기서는 운이 좋으면 돌고래를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돌고래를 잘 볼 수 있는 스팟이라고 표시를 해둔 건데 네. 오늘 운이 좀 없어 보이죠? 노을 맛집이에요. 노을 맛집. 네, 혹시 돌고래를 못 보더라도 그냥 이 노을 맛집으로도 유명하니까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맞습니다. 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도구리알을 직접 좀 가까이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자 여러분 여기가 도구리알입니다. 네, 사진 좀 찍어주자 서로. 뭐 어떻게 사진 찍어줘? 나 좀 찍어줘. 형아 봐. 네, 찍어서 드렸어요. 배경화면 하시면 돼. 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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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굉장히 예쁜 포토 스팟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황정우 리포터가 직접 다녀오셨고요. 네. 여기 말고도 여기 중간중간 찾아오면은 일단 온 사방이 예쁜 자연이어서 어디서 찍어도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근데 이거 나만 그렇게 생각해. 이거 약간 가오리 같아, 이거. 눈 같아. 돼지 사진.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테마파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파릴 파크에 도착을 했는데요. 장소를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제주도에 오시면은 카트를 굉장히 많이 타시잖아요. 근데 이곳은 카트뿐만 아니고 레이싱뿐만 아니고 네, 실내 액티비티와 레이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구파릴 파크 들어가서 확인하시죠. 아 근데 이것도 재밌겠다. 아 보기만 해도 무서워. 네, 여 위까지 올라가서 걸린대. 무서워가지고. 아, 형 나 그냥 돌지 나 한 바퀴. 반갑습니다, 팔각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팔이 이용하러 오셨나요? 예. 하시기 전에 이렇게 앞쪽에서 먼저 설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발성이 준비돼 있어. 저도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운터 챌린지로 구매하신 거 맞으시죠? 네, 처음에 탑승하실 코스는 1코스에서 실격 없이 탑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두 번째 탑승하실 때 미션을 실패하실 경우에는 다시 세 번째는 재도전을 하실 수 있어요. 살짝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981 파크의 제일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싱 981. 저희가 제작진 대 출연진 3대3 팀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그 대결을 펼치는 만큼 내기를 하자고 제작진이 먼저 제의를 해주셨어요. 커피 속이 내기를 제안하셨는데 받아들이십니까? 아이, 안 되지. 오늘 그럼 야외 취침 걸고. 내일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랑 디저트까지. 아, 카페에 있는 디저트까지. 콜.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제작진 대 출연진 3대 3 배틀 커피 플러스 디저트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 어플을 다운 받아 가지고 진짜 게임 접속해서 하듯이 다 로그인을 했어요. 네, 3대 3으로 이미 맞춰서 저희가 로그인을 해 놨고요. 이 어플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개인의 기록 그리고 뭐 결과, 전체 랭킹, 뭐 주행 영상 등등 다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SNS 연동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플을 꼭 다운을 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더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약간 데이트 장소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약간 커플이 서로 1대1 대결하는 거야. 나 형한테 덤볐다가 다 졌잖아. 사격 지고, 농구 지고, 이거 뭐야, 손으로 하는 하키 지고. 저기 꿀팁 전수받고 있는데, 제작진분들? 아, 우린 저거 안 들어도 이겨? 아, 진짜. 진짜 치트키스네, 치트키. 좀 그렇죠. 우리도 작정을 짜야 돼. 앞정 가져왔냐? 바나나 어딨어, 바나나. 물폭탄 어딨어, 물풍선. 야, 물에 가둬. 형 장갑, 무슨 장갑이에요? 나? 네. 무지개 장갑. 무지개 장갑? 어. 형 무슨 장갑이에요? 아, 파란색? 파란색이면은 이틀한 건데? 용. 파란색 공부만 했구나. 나는 마리오 에런 라이센스. 나는 마리오 카트 했어. 잘했어요? 잘했지. 컴퓨터들이랑 했죠. 혼자 했죠. 야. 벗고 해야 되나? 그 좀 가벼워야 좀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나는 혹시 몰라서 일단 벗어놔. 약간 역시 똑똑하구나 형이. 아. 앞서 나가는구나. 원래 스피드 스케이팅 봐봐. 쇼트트랙 봐봐. 이게 최대한 방해 안 받으려고. 공기 저항을. 어. 너무 방해 저항을 많이 받아. 바람은 극복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극복해줄게. 사면서 보여줄게. 소재가 지금 극복 못하는 거야.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바람 맞으니까. 이게 나 vs 대표님. 어. 누구 vs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기록으로 승부하는 거니까 일단 1승은 확정돼 있거든요. 이따가 대표님 막 감정 막 울고 그러면 안 돼요. 막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그런 거 없어. 울기 금지. 승부의 승이 냉정한 거니까. 냉정한 거니까. 이따가 꼴등하면 어떡해요? 나 울 거 그러면. 화이팅! 야, 빨리. 가자. 이제는 자존심이 걸릴 문제입니다. 나 망했어. 이번에 못 따면 그냥 끝이야. 제발. 망한 것 같아요. 자, 아쉽게도 저희 셋은 마스터 자격증을 따내지 못했습니다. 아,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어렵네요. 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 영향도 있을 거야. 네. 뒤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주면 아~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다. 어쩐지 앞에서 바람이 어쩐지 나 형 머리 계속 뒷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탈 때 맞바람이 심해서 형 그만합시다. 그만 제발. 아무튼 오늘 마스터를 네. 실패했는데 네. 우리 하태하태 팀의 유일하게 자존심을 살려주신 분이 있죠? 네. 하태하태 헤어쌤. 아, 네. 마스터. 마스터. 아니, 헤어쌤 같은 게 나오나? 헤어쌤 탈 때만 뒷바람이 불더라고. 아, 도사야? 바람을 조정하는 게지. 쌤. 네. 마스터가 되셔서 이제 유일하게 네. 엑스코스를 타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타고 오세요. 네. 아, 네, 마스터 그 자격증. 아, 맞아요. 맞아, 보고 싶어. 자격증을 받았어요. 우린 못 봐. 우와. 네, 볼 수 없는 그거. 어, 진짜로? 예쁘다. 진짜 카드로? 와, 부럽다. 우리는 카드 없나, 그런 거? 비기너 카드. 네. 저거가 꼴등이네. 네. 1분 29초 623. 제일 빠른 거. 아니, 아까 마지막 기록으로 하자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마지막 기억으로 하자면 뭐야? 마지막 왜 한 거야? 알았어. 네. 내가 쏠게. 야, 그렇게 사기 싫냐? 야, 내가 쏠게. 아, 이러면 돼. 아, 야, 너 형한테 커피 한 잔 사주게 돼. 야, 나 베스트. 에이. 1분 27초 그래도 베스트인데. 아니, 장난이고 마지막 기록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제가 꼴찌해서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분 계세요, 안에?
320명. 320명 괜찮습니까? 320. 몇 자인지 얘기 안 했잖아. 선이 오빠에 따라서 마스터는. 아 체험 체험 구경 구경 오케이 구경. 아 마스터 전용 라운지. 와. 저 이런 사람이에요. 스페셜하다. 재밌겠다.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이라서 여기서 레이저가 나갈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고 레이저가 나갈 건데 총 발사하실 때는 여기 개머리판 장착하시고요. 그 앞에 조준경 보일 거예요. 아, 요건 저의 제 안쪽으로 한 번씩 입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어떠세요? 아, 저게 정문 줄 알았는데 민혁이구나. 이거 왼쪽에. 흰색이라서. 물표 아니야? 아, 왼쪽에. 확실해 보여. 네. 18번 손님 누구셨을까요? 18번 탑건입니다. 여기서 제일 많이 이번 게임에서 죽인 사람. 10번 제일 많이 죽으셨어요. 아니, 저희가 지금 프로 아레나 서바이벌 체험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7분밖에 안 하는데 7분이 기네. 아, 길어 길어. 다이어트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 지금 유산소 단기간에 빡세게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덥고 민혁이가 제일 성적이 좋았고 저는 뭐 내가 봤을 때 자기 팀 많이 죽인 것 같아. 아니야 그럴 거 진짜 안 죽였어. 네, 근데 이것도 좀 단기간에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너무 재밌었어. 어, 모두가 함께 네. 아까 얼마나 깨르르 깨르르 거리던지 남녀노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네. 게임이다.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장비들도 네. 기분이 네. 다르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입고 한번 사진 찍어도 되나? 놀러 와서 사람들? 아 제가 찍는다는 게 아니고 아, 네. 오셔서 좀, 또 네. 사진도 남기실 수 있다. 좀 총 드니까 좀 비장해진 기분이 약간 뭔가 이렇게 때. 있어 보이잖아 이거. 저희가 이제 프로 아레나 체험을 마쳤고요. 네. 여기 981 파크의 남은 또 액티비티와 볼거리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981 파크의 MD들이 있는 오 예쁜 거 진짜 많다. 예쁘네 이거. 캐러멜 하나 사가자, 캐러멜. 아, 너무 정직하게 골키퍼에게 날아갑니다. 어휴. 너무 구석을 노린 것 같습니다. 아유. 아, 정말 아깝습니다. 근데 진짜 어렵다. 양말 벗었다. 너 축구 매주 나가잖아. 없습니다. 상대가 박으면 점수가 안 올라. 자, 저희는 지금 게임 지옥에 갇혔습니다. 할 게 너무 많고요. 네, 놀거리가 많고. 네. 이제 프리킥 한번 해보고 링고라고 그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범퍼카. 네. 이게 일반 범퍼카랑 다른 게 점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점수를 낼 수 있나요? 이제 내가 박으면 점수가 올라가고 네. 상대가 박으면 점수가 안 올라. 아~ 그리고 앞을 박느냐, 뭐 옆을 박느냐, 뒤를 박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대요. 아~ 그래서 끝났을 때 누가 제일 점수가 높은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10점
어제 무사고 먹는 걸 싫어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링오까지 체험을 한번 해봤고, 모든 체험을 오늘 끝내봤습니다.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한 체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여기 와서 제대로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못한 게 진짜 많아. 여기 진짜 하루 종일 있었는데 다 못한 게 정말 신기해요. 너무 뭐가 많아요, 정말. 한 5분의 1밖에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쳐서 지금 갑니다. 너무 게임 지역에 갇힌 기분이에요. 너무 재밌었고, 네, 진짜 적극 추천하는 바이니까 네. 액티비티 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친구들끼리, 커플들끼리, 가족들끼리 놀러 오시는 거, 네 정말 맞습니다. 추천. 자, 그러면 재밌었어요. 저희는 오늘 즐거운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네. 가겠습니다. 렛츠고! 여자친구가 오면 딱 좋겠다. 못 오겠네? 그러니까. 올 일이 없겠다. 돈 아끼고 좋다, 야. 에. 부자가 된 방법?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썸 타는 여자랑 오면은 안 될 수가 없는 분위기다. 뭐야? 일단 썸을 타야 될 것 같아. 밖에 야경도 잘 보이고 네. 아까 진짜 정호도 얘기했지만 네.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구독자 여러분 중에 썸 타는 사람 있다. 커플인데 약간 권태기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권태기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아닌 것처럼 불타오를 수 있다. 여기 뒤에 배경 지금 옷도 약간 타오르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조명이 진짜 좋아, 디테일이. 정호가 약간 좋아할 만한 그런 맞아요. LED. 내 집 조명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잖아. 맞아요. 여기가 지금 2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는 바고요. 바스톤. 바스톤. 여기 가게 이름이.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동고양이야. 그러니까.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어. 오후 4시 반까지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되게 핫하대 여기 그 더스톤 바에서. 와. 되게 예쁘게 나온다. 우와. 디저트가. 이거 다 먹어도 돼요? 그럼요. 딸기 시즌에 맞는 이제 세트고요. 그래서 딸기에 맞춰가지고 이걸 티도 얼그레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소리가 나면 안 되죠. 나 소리가 나면 안 돼. 역시 소리 없이 강해야 되네. 야. 그럼 짠 왜 하는데? 차를 마실 때 누가 짠을 해요? 안 하는 거야. 야,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아, 네. 짠. 짠 하시는데요? 오, 코로 먼저 맞고. 오, 나 비염이야. 와인이에요? 다 똑같은 거지.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분위기 좋고. 그거 진짜 맛있겠다, 그죠? 두 개밖에 없으니까. 딸기의 초콜릿. 형이랑 저랑 딱. 그래야지 다 공평하다, 그지? 공평하네, 진짜. 오늘 하루 어땠어요? 좋았어. 아, 이제 안 좋아졌죠, 응? 기분이. 약간 조금 전까지 좋았는데.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기분이 안 좋았어. 왜 안 좋은데요? 근데 촬영인데 그래도 진짜 친한 사람들이랑 오니까. 그러니까. 더 편한 느낌? 촬영이지만 촬영 아닌 듯한 느낌도 많이 받고. 어땠어? 처음 이런 거 같이 해봤는데. 저는 이런 거 아예 처음이니까.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형들이랑 하는 거랑. 정우랑 하는 거랑 그다음에 스태프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놀러 온 오늘 완전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 너무 힘든데 스태프분들 다 힘들 텐데 스태프분들도 리액션 잘해주시지.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다 똑같이 드립치고 했는데 맞아 다 같이 웃어주셔가지고 촬영 같이 해줘서 고맙고 그때 찍었던 촬영들 중에서 텐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스태프분들도 너무 즐거워하셨고 내일은 정우가 빵빵 웃기 진짜 기대하세요. 내일은 아마 정우가 푹 자고 와서 완전 터뜨릴 것 같아. 근데 와 정우 진짜 그렇게 웃기는 재밌는 앤데 진짜 와 벌써 기대된다. 잠이 안 와 가슴이 콩닥대서 너무 웃길 것 같아 내일. 어떡하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내일 봅시다. 맞죠? 아 형 왜 자꾸 차로 사는데 차로 차 피로에 지친 하루의 마무리를 잠수지에서 풀어보려고 해. 지금 되게 추워. 추운데 노총팬이야 노총팬.
마무리를 힐링하면 끝내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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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위